사실은 우리가 영어 교육 조치 해가지고 대정 지역에서 나름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초중고등학교 되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무슨 당구를 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쪽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극히 미미하고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질 좋고 훌륭한 대학교가 들어오면은 금상첨화죠. 영리 대학을 논하기 전에 이제 국제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거기에 과연 제주도민들 가운데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강남 탐구거나 외국인 관련 자녀분들이거든요. 좋은 대학교가 들어오면 일단 국내 대학교 수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국내 대학교의 수준이 재평가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물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메기요. 거기에 대해서 한 10분 말씀. 내기가 될지 악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학교를 주먹가게 주먹국으로 운영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이 그 모양 아닙니까? 나오신 대학은 좋은 대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나오신 대학. 세계 수준으로 보면 한 자. 혹시 변호사님 그 기어이 파금 제도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비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비율이 어떤 뭐는 되고 뭔데 안 되는 어떤 그 절대적인 거는 그 소위 탈레반적 사고거든요. 아, 탈레반이요? 예.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1억 주면 대학 보내준 제도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학교에다 1000억을 주면 갈 수도 그런 학생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최소한 교육은 기회 1000억을 받아서 기회 평등 주셔야 가게가 어려운 저기 또 그 100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 그게 그런 돈을 왜 마다합니까? 예. 아니 예,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MB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MBC도 핫해졌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비행기 좌석을 못 구했지만 두 분의 좌석은 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광입니다. 요즘에 제주도도 비행기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비행기마다 난리네요, 다. 예. 변호사님 전화 한 통 해주시죠. 중앙당. 그 중앙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 당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용산으로 전화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예, 한덕수 총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안 태워주겠다는데 안 가도 되는 거지 뭐. 국민이 알 걸도 중요합니다. 예, 예.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알려줘요. 그것도 그 비행기 안에서 별 똘똘한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정치자들께서요. 자기들 무슨 얘기하는 거지? 막 것 같은데. 자, 오늘 1부에선 예고해드린 대로 영리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정서에 대학의 영리라는 단어가 붙는 게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 의료 쪽의 영리가 상당히 좀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데 지금 초중고에 한해서는 제주도에서는 또 가능한 그 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에 따라서는 영리를 교육과 관련해서 영리를 허용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근데 그 개념에 약간 좀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정립이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외가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저기 제주도에 국제교육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국제학교들인데 거기서 이제 뭔가 회계에 웹 밖으로 유출되는 거를 일종의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과실송금 해서 이제 그걸 영리라고 보는데 그거는 또 면밀히 들 필요가 있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의 단일 체계잖아요. 이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따로 있고 본국에는 학교가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된 어떤 철학과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교육을 위한 투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생긴 예외 자금을 저쪽에다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리 개념은 주식회사처럼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나 그 사단의 그 구성원들한테 이익으로 배당해 주는 걸 영리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기관 사공 간에 서로 간에 자금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투자나 이런 형태로 하는 건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약하면은 일단은 설립 주체 관련된 문제인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인 경우에도 설립 주체가 영리 법인이 허용되어 있는 거고 본국 관련해서는 과실송금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과실송금은 막혀 있습니다. 아, 저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5년 살았습니다. 스탠스를 아주 명확하게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과실송금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뭐 그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불허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다만.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사실 나라에 따라서는 허용해 주는 나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먼저 얘기를 해 드리고요.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위원회가 영어 교육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미진한 과제를 이제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다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두 분께는 지금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영리대학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 돈의 대학도 지금 어려운데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지금. 예, 예. 뜬금없이 영리대학입니까? 아, 영리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예. 아, 외국계 영리대학 안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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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리미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예. 제주도에 만일에 외국계 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어떤 예. 분교나 뭐 네. 그런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들어오는 대학의 퀄리티 정말 그 질적인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도 재정적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예.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지금 구분 자체가 애매해요. 아니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매합니다. 예?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회사가 만들면 영리, 예, 예. 영리법인이 되는 건데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뭐,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버드 예일.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데 그 주식회사인가요? 학생들한테서 보든 아니면 연구 예. 그 저 프로젝트로 받은 기금을 뭐 일정 부분을 떼서 주주들한테 배당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장에서 주식. 저 배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 일부지만. 네.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시긴 한데 네. 일단 현 변호사님의 말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대학이 아니라면은 굳이 영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영리대학이라도.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영리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 예. 너무 한 가지 기준으로 가려서 획일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예, 학교의 예. 수준과 예. 어떤 학생 부모들에 대한 학생에 대한 그 재정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영리대학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수대학 유치를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그 돈의 대학도 어려운데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것도 영리 대학을 유치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기. 그 얘기는 어찌 보면은 예. 비록 등록금이 좀 비싸더라도 예. 교육 과정이 충실하고 그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이나 어떤 자기 분야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예. 여지가 강력하다 그러면 예. 아니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로 예, 예. 졸업해도 예.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운영의 문제가 많은 그런 학교를 예. 그 우리 고등학생들이 선택을 안 할 거잖아요. 자연히 도태가 되는 거죠. 아, 자연적인 네. 구조조정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도태돼야 되는 대학교 어딘지는 말 안 하실 거죠. 그건 뭐 예, 제가 거기까지는 일단 저는 뭐 영리 대학을 논하기 전에 예, 이제 예. 국제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예. 거기에 과연 제주도민들 가운데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강남 3구거나 예, 외국인 예. 외국인 관련 자녀분들이거든요. 지금 할당도 있긴 있죠, 제주도민. 5%가 돼 있는데 예. 주소를 제주로 이전하면 그냥 제주도민인 거예요. 사실상에 갈 수 있는 분이 없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영리대학이 예. 생기면 마찬가지 논리로 그 엄청난 학비를 조달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 제가 보기엔 반드시 교육이 급박한다라고 좀 동의할 수 없죠. 저는 그건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제주도 출신들이 육지에 있는 대학교에 다 다니고 있잖아요. 아, 예. 뭐 강남은 출신들이 제주도에 있는 국제대학교에 들어온다는 게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됩니까? 그 정부의 취지는 예. 제주도 전체 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 예, 예. 국가 차원에서 그럼요.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도입하는 그렇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필요하다. 논쟁이 필요하다. 국가 합니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예, 예. 사실은 우리가 영어 교육 도시 해가지고 대정 지역에서 나름 어떤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초중고등학교 되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무슨 당구를 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지역의 예. 어떤 경제나 문화에 예. 미치는 영향이 아주 특히 미미하고요. 예, 예. 단지 그분들의 이제 그들의 이제 부모, 예. 부모들이 거기서 가까운 데 살면서 예. 지역 경제 상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지역에 어떤 경제가 좀 살아나고 문화가 어떤 그 젊은이들의 주도하는 문화가 되고 하려면 예. 반드시 대학교 들어서야 돼요. 저는 그 지역의 어떤 예.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예.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예. 대학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질 좋고 훌륭한 대학교가 들어오면은 예. 뭐 금상첨화죠. 외국계, 예. 외국이든 국내든 사실 좋은 학교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국내는 사실 국내 대학은 좋은 대학은 올 리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 외국계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예. 이유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온다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 심사하고 예.
평가해서 예. 기왕이면 좋은 계약에 들어올수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 얘기도 하던데요.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JDC 측의 이야기이긴 한데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설립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인식해 예. 하는데 예. 검증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검증은 안 돼요. 솔직히 그런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수요 공급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 예. 외국에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대학을 가려면 우리가 외국 유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중간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예.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자기가 돌아왔을 때의 문제점 이런 측면에서 외국에 좋은 괜찮은 그 학교의 분교가 예. 자국에 있다라는 거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학교들도 좋은 학생을 유치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예, 예. 돈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똑똑해서 자기 동문으로서 네. 나중에 학교의 명예를 빛내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 학교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싶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예. 소위 말하는 유수 대학교들은 굳이 제주도에 안 와도 서울에만 있어도 예, 예. 가서 줄을 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안 들어오는 건데 저는 만일에 제주도에 예. 좋은 대학교가 들어오면 예. 일단 국내 대학교 수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국내 대학교의 수준이 재평가될 예. 겁니다. 국내 교육 자체의 변화. 그럼요. 이거는 이제 고인물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는 거나 똑 마찬가지예요. 메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메기가 될지 악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예를 들면 서울대를 제가 예, 보기엔 예. 제주대학교를 키우려면 예. 서울대를 해체해서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하면 됩니다. 사실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가야지. 프랑스식으로. 아니 자꾸 해체하고 뭐 그런 교육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 예. 특정 단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교육 정책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자리가 하필 또 제주인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가 아, 교육의 원리가 예, 예. 수월성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예. 경쟁을 통해서 경쟁. 어떤 그 성취를 이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어쩔 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 그 네. 경쟁이냐 아니면 형평성이냐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다르신 건 알겠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 그 뭐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뭐 얘기는 물론 JDC 측의 얘기지만은 뭐 그쪽 주장이죠. 예, 있긴 있다고 치고 그 외국 대학교가 국내 제주도까지 와서 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 뭐 한국인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옵션이 많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옵션도 많고 아무래도 영리적인 목적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영리 대학을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 예. 우리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예. 어떤 학교를 너무 그렇게 예. 어떻게 어떤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까지는 과실 송금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 대학교 단위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과실 송금을 당연히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거를 풀어 줘야만이 아마 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 부분이에요. 무조건 저기 불허할 게 아니라 예. 연간 비율을 보는 거죠. 아, 이거 나가는 풀어줘야 된다. 네, 나가는 아. 돈이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 비율을 일정 비율 퍼센트 내지 안에서요. 예. 어떤 재량 그 여유를 두면 예. 당연히 돈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건 좋다고 그러고 나가는 건 막으면 이게 놀부심보지 이게 공정한 건가요? 아니 그 예. 기반시설을 외국 대학이 하진 않습니다. 다 제일 예. 아니 뭐 기반시설 예. 얘기가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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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연구 기자재 프로젝트를 예.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다 등록금들 모아서 그 돈으로 해라. 이건 이런 식의 운영은요 예, 예. 구멍가게 운영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구멍가게 주먹국으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이 그 모양 아닙니까? 나오신 대학은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대 나오신 세계 수준으로 보면 한 단계 네. 자, 그 과실 송금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100%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나왔던 얘기가 아 김광수 지금 현 교육감께서 예, 지난 예. 그 교육감 선거 때 과실 송금 허용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공약으로 얘기를 네, 하시면서 뭐 본인 생각이시고요. 예. 그때 40%까지 제한을 두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또 현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은 또 그런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입장은 나올 수 있는데 예. 명백하게는 제주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거라서 예, 예.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께는 좀 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변호사님의 말처럼 예.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경쟁이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거 다 풀어지지 않고 40% 혹은 다른 해외의 경우에는 한 20%까지 정도 허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도 어려울까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니, 대학 한 군데 과실 송금을 허용해 주면 예.
딴 데도 사실 허용해 줘야 되는 거고 예, 흩어지가 예.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초중고도 풀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럼 제주도 땅이 예. 보편적 교육의 땅이 아니라 특권과 귀족 학교가 돼버리면 저는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 이러한 시각은 예. 마치 교육이라는 것을 정말 그 어린 학부부가 상아탑 우리 그전에 얘기했죠. 우골탑 얘기했었죠. 예. 농민들 부모님들의 그 등골을 빼서 예.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아주 전근대적인 의식이 지금도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는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를 게 아닙니다. 공공성을 하자는 겁니다. 학교라는 거는 예. 교육이라는 어떤 그 상당히 앞서가는 그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기금도 조성을 받고 예, 예.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예.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냐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생각만 가지고 뉴욕과 한국과 홍콩과 저기 두바이를 날아다닐 예.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어느 지역에 정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어느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벌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기금을 어떻게 물론 그 기금 중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도 있겠지만 예. 현대적인 대학교들은요 등록금 비율이 그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그 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20%라는 뭐 40% 수치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느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예. 모니터하고 그거를 어떻게 규율하고 감독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학부모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외국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학교는 예. 뭔가 경고를 아니, 하고 폐교를 하도록 해야죠.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는데 예. 그런 시스템도 예. 굳이 영리가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영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영리 학교 할 우리나라 거냐 기준이 너무 이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후진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변호사님의 그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대학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후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영리 대학이거든요. 지금 형태 자체는 어쨌거나 영리로 좀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영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분이 이제 또 교육부 장관으로 좀 내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맞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예. 그때 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기여 입학금 대학 제도, 예. 예, 제도가 예.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것도 사실 그때 형평성 논리 때문에 좀 중간에 안 되긴 했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항상 형평성 문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저 혹시 변호사님 그 기여 입학금 제도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비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비율.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항상 이 비율 쪽에 좀 얘기를. 예, 잘하시네요. 균형을 찾아야죠. 아. 어떤 뭐 뭐는 되고 뭔데 안 되는 어떤 그 절대적인 거는 예, 예. 그 소위 탈레반적 사고거든요. 아, 탈레반이요? 예,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아.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참 중요한데 예, 예. 단어 하나나 어떤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예. 어떤 그 오해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가 있거든요. 영리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호도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지금 예. 현지국에서는 예. 수많은 개인 부호들이 돌아가시면서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다가 기금을 내잖아요. 아, 예, 예. 산업체에서도 물론 당연히 연구 프로젝트지만 그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고 돈을 예.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천억의 기금들이 학교로 들어가는데 예. 그 기금이 예. 그 회사 설립자 내지는 그 회사에 운영하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기금을 내겠어요. 한 푼을 내겠어요. 절대로 못 내죠. 그런 기금들이 예. 그런 식으로 영리 활동에 영리의 어떤 배당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기금이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약간 좀. 예. 기여 입학금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여 입학금도 그런 어떤 성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예. 정도 수준에서 어느 할 건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지 이거 형평에 안 맞으니까 무조건 안 돼. 라는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탈레반적 사고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저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1억 주면 대학 보내준 제도는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학교에다 1000억을 주면 갈 수도 그런 학생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최소한 예. 교육은 기회에 1000억을 받아서 기회 평등을 주셔야죠. 가게가 어려운 예. 저기 아, 또 그 100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 그게 그런 돈을 왜 마다합니까? 예, 아니 1000억 내시는 건 찬성이고 예. 그것 때문에 대가 손자가 대가값이 내라. 예, 예. 네, 그렇죠. 손자가 그 대학 예. 들어가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그 저기 예, 논리 종기 부여죠. 예, 지금 밖에서 계속 예. 끝내라고 지금 사인하신 분에게 있어서요. 예. 변호사님 쉽지 않습니다. 예. 변호사님 나온 대학이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 총장잔디 깔아주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뒷문으로 들어왔던 그런 농담들 많이 했어요. 아, 변호사님 역시 공부하셔가지고 SNU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시사전망대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